찐생. 전 세계를 떠돌던 두 발은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 초목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자연인 길이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꽃게니. 네. 이렇게 하면 나. 와. 그래 배우죠. 만약에 산에서 산돼지 나면 이걸로 찍죠. 칡동그레 이걸로 자르고. 그렇게 거칠 것 없어 보였던 길이 것만. 어, 땡피! 땡피야, 땡피! 예? 땡피! 땡피! 산에 왜요? 산에 다니면 땡피를 네. 조심하시래요. 머리! 땡피 물리면 금방 붙잖아요. 여보세요. 이쪽 깨끗한데 이쪽에 두루해. 위급한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연인의 지혜.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자마자 씹어서. 그렇죠. 어상초로 씹어서. 약초를 알고 계시는 이유. 효과가 있어요, 정말? 예, 예, 특혜입니다. 모든 곤충한테 물렸을 때 이게 최고라고. 어성초는 소염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어 염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산에 온 진짜 목적을 찾았는데요. 지천에 널린 게 약초들이니 덩달아 그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거 뭐예요? 예, 다래순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네, 이게 산마입니다. 아, 많이 원래 뿌리에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좋죠. 아, 그냥도 먹어요? 예. 그렇다면 이번엔? 이게 약숙이라고 하죠. 아, 이거 흔한 것 같은데요? 예. 흔해도 백여초로 약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갖가지 약초들로 넉넉히 채우고 돌아가는 길. 하는 목마름은 시원한 계곡물이 해결해 주는데요. 아하, 아, 물맛이 좋습니다. 오아시스 가봤는데 산천 초목 경례선 이런 물이 더 좋습니다. 뭐든 아낌없이 주는 자연이 있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계절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산천 초목.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연인만의 숨은 명당 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법. 실록에 우거진 녹색 정원이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도시에서는 모든이 바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도 바쁘고 주위 환경도 빨리 변하고 이래 산천 초목에 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연의 묵묵함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고스란히 묻어있는 산. 어쩌면 그에게 있어 자연은 인생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정성껏 모두 제거시키는 자연인. 항아리에 담아 효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번거로움도 마다하고 그가 효소를 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소도 직접 담아 드시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백여초로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었었는데 효소를 해서 먹으니까 한 160 정도로 조절이 됩니다. 그의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효소. 그 때문인지 집 곳곳에는 유독 많은 항아리들이 눈에 띄는데요. 모두 그가 정성으로 빚은 보물들이라고 합니다. 항아리가 진짜 많네요. 네, 많아요. 간장, 된장, 막장, 고추장 많이 담았죠. 효소도 많이 담았고. 드디어 뻥뻥 숨겨왔던 보물을 공개하는 순간 은은한 빛깔, 톡스는 향기, 세월의 깊이가 더해져 묵직한 맛을 낸다는 이것의 정체는? 묵은 간장입니다. 오, 치즈파 담으세요? 예, 예, 한 2년 됐죠. 양념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인 저녁 준비에 앞서 이곳을 빼놓으면 섭섭하다는데요. 아, 여기가 천연 냉장고입니다. 아, 고기도 여기 있고. 야, 야, 이건 김치고요. 묵은지. 계량은 무기김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툼한 목살에 요 묵은 간장 하나만 있으면 다른 양념은 일체 필요가 없는데요.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끝.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제일 중요한 불을 피울 차례. 이때도 자연이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먹은 거? 예, 옥수수 농사 갖고 알맹이는 삶아 먹고 이게 껍데기 갖고 이걸 이용하죠. 이렇게 장작으로. 예, 아주 순 역할을 합니다. 제 한 몸 아낌없이 불태우는 옥수수를 뒤로하고 자연인이 꺼낸 말이 있었으니. 자, 우리 불 피는 동안에 가서 등목이나 하죠. 아하하, 그래요, 그래요.
역시 삼복덕 위엔 흑목이 최고죠. 필수 코스죠. 시원한 흑목 생각에 거침없이 옷을 벗던 저연이. 흑목 가신다면서 이 급작스러운 시츄에이션은 복복. 뭐예요? 그렇게 갑자기 힘을 모으세요. 형님 진짜 좋으시네요. 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네, 인정합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시원한 대국물 한 방에. 으쌰. 가슴속까지 상쾌해지는 이 청량감. 아, 선생님, 이거 아예 차갑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했는데요. 야. 언제 봐도 숨막히는 등짝 자랑하는 저녁의 피디. 아, 이거. 한여름 무더위도 싹 달아나게 하는 시원한 등목 완료. 두 사람이 찬물과 사투리를 벌일 때 묵묵히 제할 일 마친 숯도 한껏 몸이 달아올랐는데요. 뜨거운 숯과 목소리 마침내 주고하는 순간 이제 불판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눈물에 부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깔나게 보이네요. 그렇게 요령껏 구운 목살 젓가락에 띄우기만 하면 끝인데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와, 군이 먹다가 가장 죽어도 먹으니까 바로 사세요. 잘근잘근.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만 남았군요. 아, 좋네. 인구선이 여기다가 레드와인 먹으면서 먹는데 네. 우리는 묵은김치 이렇게 먹잖아. 재작년에 담가 제대로 맛이 들었다는 묵은김치. 와, 선이도 쭉쭉쭉 뒤져나왔니. 새콤한 감칠맛이 입안에 맴돌 때 쫀득한 육질이 살아있는 목살까지 입안 가득 밀어넣으면 아, 온 몸에 퍼지는 맛이 좋아. 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먹어요. 네? 콧물이 나온다고. 맛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특별한 만찬이 있어 더욱 즐거운 저녁. 몸도 마음도 덩달아 넉넉해집니다. 바람처럼 떠돌던 20년. 이제야 겨우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은 것만 같습니다. 축구할 때 전반전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골인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뛰었죠. 전반전 해외에서. 후반전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산 높은 물 맑은 데서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네, 텃밭에 가서 옥수수나 따다 구워 먹으려고요. 직접 유기농으로 기른 옥수수가 오늘 밤 야식으로 당첨됐습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맛의 추억을 되살리려 아궁이에 그대로 직행하는 옥수수. 군 옥수수네요. 껍데기 채우면 타지도 않고 잘 익죠. 잘 구워주고. 아, 저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불마사지 쬐어가며 알맞게 익은 옥수수를 먹기 위해 황토 찜질방으로 이동. 이 병은 암벽이고요. 와, 집에 한쪽 면이 돌인 네. 거예요? 네, 전부 가오죠. 든든하고 집이 기초가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방구경은 이쯤에서 그만. 방구경보다 더 기대되는 옥수수 속살 공개되는 순간 금먹금직스러운 샛노란 자택에 두 사람 옥수수로 하모니 커플이 바쁜데요. 집 안에 무슨 풀 같은 게 자라는데요? 예, 그게 이제 생명력이죠. 이 안에서도 좀 살아볼까 하고 삐죽고 들어오는 거죠. 와, 그 생명력이 굉장하죠 이게. 목침은 딱딱한 사람은 요거 비우자라고요, 절대. 와, 이거? 네. 어, 의자에 그 자동차, 등받이. 네네. 제일 편하죠? 이게 내 시칠 필요도 없고. 아, 베개는 있어야 되니까요. 수 없는 방랑 생활 끝에 그대로 꿈꾸던 자유를 얻었다는 자연이 욕심과 집착을 버린 대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산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도